자, 다음. 자, 이제 언론 출판의 자유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 음란, 저속 표현이 언론 출판의 자유 보호에 해당하는지. 자, 음란 표현도 저속 표현과 마찬가지로 언론 출판 보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죠? 네. 음란 표현이 언론 출판의 자유 보호에 해당하는지 또 같은 문제였죠. 자, 음란 표현도 언론 출판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대상이다. 자, 그리고 헌법 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네. 음란 표현도 언론 출판의 자유 보호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네, 음란 표현 자체에 대한 이제 표현의 자유가 많이 제한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음란 표현도 저속 표현과 마찬가지로 언론 출판의 자유 보호에 포함된다. 자, 인용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보호에 포함되는지, 자, 긍정했죠. 자,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과 전파의 자유에는 다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아니한 채, 자,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한 익명 표현의 자유도 그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네, 선거 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 본인 확인제. 자, 그래서 그거에 침해한다고 봤죠. 익명 표현의 자유. 자, 익명 표현의 자유도 보호에 포함된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알 권리 실현에 법률 제정이 필요한지. 자, 부정은 된다고 봤죠. 자,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의 실현은, 자, 법률 제정이 뒤따라 이를 구체화시키는 것이 충실하고도 바람직하지만, 자, 이런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자, 헌법 제21조에 직접 보장될 수 있다. 자, 일반적 정보 공개 청구권을 지금 우리 헌법재판소는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률 제정이 없더라도, 자, 정보 공개 청구할 수 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저속 간행물 출판 금지가 알 권리 침해하는지, 자, 저속한 표현도 언론 출판의 자유 보호 영역 들어간다고 좀 전에 봤죠. 그러니까 저속 간행물 출판 금지, 자, 저속한 간행물 출판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킨 거, 네, 그리고 출판사 등록을 취소시키도록 하는 것은, 자, 청소년 보호를 위해, 자, 지나치게 과도하게 성인이 알 권리마저도 이제 침해하는 거죠. 전면적으로 금지시키는 거니까 저속한 간행물.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 자. 또 나왔네요. 자, 변호사 시험 운적 비공개 규정. 자, 알 권리를 침해하는지, 자, 드디어 나왔어요. 그 앞에 있던 것들 다 제한 안 된다고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정보 공개 청구권, 알 권리를 이제 제한한다 보고, 자, 그걸 또 침해한다고 봤죠. 자, 수단이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변호사 시험 성적을, 자,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거. 자, 기존 대학의 서열화를 이제 고착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예, 그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봤어요. 그렇죠. 이거 성적을 공개하지 않으니까 아예 그냥 로스쿨 대학교 이제 순서대로 기존 대학의 서열화 고착시키는 이제 부작용이 많이 나왔죠. 자, 그래서 이제 공개하도록 이제 바뀐 거고요. 자,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변호사 시험 공개 청구 기간은, 자, 6월로 한 것이 정보 공개 청구를 침해하는지, 네, 변호사 시험 성적 이제 비공개한 거를 이제 유연 나왔으니까 이제 개정법에서 이제 공개 청구 기간은 6월로 했는데요. 네, 6월로 한게 너무 짧다고 봤어요. 자,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권을 침해한다. 자, 이미 변호사 시험 합격한 사람의, 자, 변호사 시험 성적 공개 청구 기간을, 자, 개정 이제 법에서 시행으로부터 6월로 제한하는 거. 자, 변호사 시험 이제 합격자의 취업과 이직에 관한 현실들을 고려할 때, 예, 지나치게 짧다. 6월은. 자,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권을 침해한다. 자,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법상. 자, 사망한 사람. 자, 인격권 보호 규정. 자, 사망한 사람도 인격권 보호해 줘야겠죠? 누가 할까요? 자. 사망한 사람 인격을 침해하거나, 자,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자, 구제처는 유족이 수행한다. 자, 법률 조문에 있는 거고요.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자, 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자, 거짓 사실이다. 예, 거짓 사실.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 정정보도 청구는 거짓 사실이다. 자, 안날로부터 3월, 자, 입순 후 6월. 자, 사실적 주장에 관한, 자, 언론 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 자,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자, 안날부터 3개월. 자, 자, 해당 정정보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러나 이제 이수는 6개월 지났을 땐 못한다. 자, 거짓 사실이에요. 이거는 이제 반론보도 청구랑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자, 바로 나오죠. 자, 반론보도 청구. 자, 반론보도 청구 요건이, 자, 고의 가시를 요하지 않고, 자, 위법성도 필요 없고, 자, 진실 여부 필요 없다. 이게 정정보도 청구랑 다른 거죠. 진실 여부 다른 거. 자, 반론보도는 이제 진실 여부 상관없이 할수 있다. 자,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 보도 중이네요. 자, 그냥 피해를 입은 자, 진실을 여부 상관없이, 자, 반론보도 청구를 할수 있다. 자, 고의 과실, 자, 위법성 필요 없고, 자, 진실 여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수 있다. 자,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 필요 없는 건 정정보도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자, 인터넷 언론사 5인 이상 고용조항. 자, 직접 제어하는 기본권이 뭐냐? 자, 직업 수행의 자유냐, 아니면 언론 자유냐인데요. 자, 언론의 자유라고 봤어요. 헌법재판소가. 자, 인터넷 언론사가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하여, 자,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거. 자, 직업 수행의 자유들은, 자, 언론의 자유. 자, 이런 요건들, 언론사 설립 요건, 이런 것도 다 언론의 자유에 포함돼서 봤어. 이게 더, 네, 보다 직접적으로 제한되는 기본권이라고 봤어요. 자, 언론의 자유다. 자, 사전검열은 예외 없이 금지되는가? 자, 사전검열은 예외 없이 금지됩니다. 예. 자, 일단 헌법 조문부터 먼저 보고 갈게요. 자, 21조 1항. 자,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자, 언론 출판에 대한 자, 허가나 검열, 집회 결사 자유는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자, 검열의 요건으로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요건 네 가지를 이제 서시했어요. 자, 허가받기 위한 표현물 제출 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 절차, 자, 허가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자, 그리고 심사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강제수단. 자, 이런 요건을 충족하면 사전검열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 다시 돌아와서요. 자, 사전검열은 예외 없이 금지된다. 자, 표현의 특성이나 규제의 필요성에 따라 자, 언론 출판의 자유에 보호를 받는 표현 중 자, 사전검열 근처의 적용이 배제되는 영역을 따로 설정할 경우 자, 그 기준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 헌법상 사전검열은 예외 없이 금지된다. 자, 이 헌법 조문을 봐도 예, 이런 거 설정되어 있지 않죠? 자, 이런 점을 봤을 때 사전검열은 예외 없이 금지된다. 자, 검열을 수단으로 한 사전검열, 이제 검열을 수단으로 한 그런 이제 표현의 자유 제한 안 된다는 거죠. 자, 의료광고가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인지, 네, 보호자의 보호 대상이죠. 의료광고, 상업광고 다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에 들어갑니다. 자, 사전검열도 당연히 금지된다. 자, 표현의 자유 보호에 들어가니까. 자, 의료광고도 상업광고 성격을 갖고 있지만, 자,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 되고, 자, 그리고 또 사전검열도 금지된다. 자, 허가 검열 금지 대상에 자, 언론 기업의 물적 시설 자, 활동이 포함되는지 자, 사전 허가 금지 대상은 자, 어디까지나 언론 출판 자유의 내재적 본질적 표현의 내용을 보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자, 물적 시설이나 언론 기업 주체의 기업으로서의 활동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자, 사전 검열. 자, 사전 검열은 표현 내용을 제한하는 거죠. 표현의 내용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는 거다. 자, 이 물적 시설이나 기업으로서의 활동 이런 건 포함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인터넷 발행 시, 자, 외형적, 객관적 사항 등을 등록하도록 한 것이 사전 허가냐? 아니라고 봤죠. 그래서, 자, 인터넷 신문의 명칭, 자, 발행인과 편집인의 인적 사항 등, 자, 인터넷 신문의 외형적이고 객관적 사항, 제한적 등록하도록 한 거. 자, 이런 거는 이제 인터넷 신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사전에 통제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전 허가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네, 표현의 내용을 보장하는 거라고 기억해 주세요. 사전 검열. 자, 5인 이상 고용, 인터넷 언론사 등록 요건한 것, 다 사전 허가인지, 자, 이것도 아니라고 하겠죠. 자, 인터넷 신문 발행하는 사업자는, 자, 취재 인력 3인가, 자, 편집 인력, 뭐 이렇게 5명 이상 상시 고용하도록 한 거, 자, 이렇게 사전 허가 금지시 위배되지 않는다. 자, 5개의 광고물 설치 허가, 자, 사전 허가에 해당하는지, 자, 이것도 표현 내용이 아니라, 예, 표현 방법에 관한 거죠. 자, 5개 광고물도, 자, 사전 허가 제도는 일정한 지역 장소 자 이렇게 게시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뭐 이렇게 쭈루룩 종류 모양 색깔 뭐 이렇게 성체가 뭐 규제하고 있을 뿐 자동을 자 광고 등의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광고물 사전 통제하는 제도가 아니다 자 그러니까 사전 허가 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네 그렇죠 5개 광고 설치 허가 내용을 규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전 허가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 검열이 허용되는지 자, 아까 봤죠? 헌법 12조 나온 사전검열은 예외 없이 무조건 금지된다. 자, 검열을 수단으로 한 예, 검열 표현의 자유는 안 된다. 자, 검열 금지 조항은 절대적 금지다. 자, 그러니까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도 사전검열 할수 없다. 예, 꼭 알아주시고 이렇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 사전검열 금지 대상인지 아까 봤죠? 자, 의료광고, 상업광고도 표현의 자유 여기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전검열도 금지 대상이 된다. 자, 사전검열은 자,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면 예외 없이 자,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면 예외 없이 금지되므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 야, 이것도 상업 광고죠. 네, 상업 광고지만 자,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 되고 사전검열 금지 대상도 된다. 자,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 네, 사전검열 대상이 된다. 봤죠, 방금. 자, 사전 심의가 자, 사전검열에 해당하는가? 네.
자, 보세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부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 사전에 자, 건강기능식품협회 자,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거. 이거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자, 건강기능식품협회가 앞에서 봤던 이제 검열 요건 중에 자, 행정청이 주체가 돼서 사전 심사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자, 이게 행정청이냐? 행정기관이냐? 그렇죠? 이게 행정기관이냐 이제 물음표가 생기는데 네, 요 식품안전 거기 식품안전처 네, 식품안전처 거기에 처장이 위탁을 해서 맡긴 거예요. 엄청나게 관여하죠. 여기 심의 기관의 구성에 대해서 그리고 심의한 거에 대해서 보고도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따졌을 때 행정기관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이건 사전 검열이다. 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자, 건강기능식품협회도 이제 행정기관에 해당되니까 이거는 사전 검열이다. 자, 독립적인 위원회를 자, 검열기관으로 볼 수 있는 거. 자, 좀 전에 본 거랑 비슷하죠? 독립적인 위원회. 자, 행정주권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자, 검열 절차 형성을 행정청이 하고, 자, 기관 구성도 행정기관이 하면, 실제적으로 이거는 이제 행정권 주체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검열을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위원회, 아까 좀 전에 본 건 식품협회처럼 행한다고 하더라도, 자, 행정권 주체가 되어 검열처를 행사하고, 자, 검열기관 구성에 지속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자, 실질적으로 그 검열기관은 행정기관이다. 네. 앞에 걸 같이 연결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자, 이거예요. 독립적인 위원회도.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가 사전검열이라. 자, 얘도 실질적으로 행정권이 주체가 돼서, 예, 사전검열 하는 걸로 봤어요. 자, 식약처장도 나왔죠. 자, 위탁받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자, 의료기기 광고 광고 사전심의 하는 거. 야, 이거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자, 사전검열 금칙은, 자, 모든 형태의 사전적 부재를 금지하냐? 자, 모든 형태 아니죠. 자, 행정권 사전 심사만 한다 그랬죠? 행정권 사전 심사만 금지한다. 행정권의 표현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에만. 자, 사전 검열 금지 원칙은 자, 모든 형태의 사전적 부재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 오로지 행정권. 자, 오로지 행정권 허가에 달려 있는 사전 심사만 금지한다. 그렇죠? 그리고 정신상품 발표 이후 자, 사전이 아니라 사후에 하는 거. 그것도 사후적인 사법적 근데도 금지하지 않아요. 사전 검열 금지 원칙과 사전 검열이니까. 자, 그래서, 자, 방향금지 가처분, 사전검열에 해당하냐? 아니죠. 이게 행정권이 아니죠. 방향금지 가처분은 사법부에서 하는 거니까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방향금지 가처분, 자, 행정권에 의한 사전심사, 금지처분이 아니다. 자, 사법부, 사법자체의 심리 결정하는 거니까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자, 의료광고 규제 위험심사 기준. 네, 의료광고도 상업광고고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비례 원칙이 적용돼요. 근데 또 다른 표현에 보다는 뭐 정치적 표현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표현보다는 이제 상업적이니까 좀 더 완화된 비례 원칙을 적용한다. 자, 자의금지 원칙이 아니에요.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니까 자의금지가 아니라 비례 원칙을 적용한데 완화된 비례 원칙을 적용한다. 자, 의료에 관한 권고 자, 표현의 자유 보호에 속하지만 자, 정치적, 시민적 표현 행위에는 차이가 있고 자, 직업의 자유 수행, 예, 직업 수행 자유도 보호에 속하지만 자, 인격 발언과 개선 신장 유치 효과가 뭐 중대한 건 아니다. 자, 그래서 완화된 비례의 원칙. 자, 자의금지 원칙이 아니라 그래도 비례의 원칙이다. 자유권에 속하니까. 자, 피침해자 삭제 요청 시. 자, 임시적 정보 접근 차단 조치하는 거. 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냐. 자, 정보 통신망을 통해 공개된 정보로 말미암아 자,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자,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가 삭제 요청을 하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이제 30일 이내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이제 할 수 있도록 이제 법률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계직을 올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 사람이, 내 표현 지금 침해하는 거 아니냐고 이제 했는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네, 요새 인터넷에 되게 비방글 많고, 뭐 헛소문도 많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엄청나죠? 단지 그 30일 짧은 기간 동안 또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거니까, 게시글 올리는 자의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중대하게 제한하는 건 아니라고 봤어요. 그래서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죠. 자, 표현 내용과 자, 표현 방법에 대한 규제 차이. 자, 표현 내용은 중대한 공익이 있어요. 그래야 이제 규제 가능하겠죠. 자, 엄격한 요건이 이제 필요하다. 표현 내용에 대해서 제한을 하려면. 자, 표현 방법은 이제 방법이니까 내용이 아니라 자, 합리적 공익. 자, 그래도 비례 원칙은 있어야 되지만 자, 합리적 공익으로 제한할 수 있다. 자, 표현 내용에 대한 규제는 자,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엄격한 요건에서만 허용되고 표현 내용, 자, 표현 방법에 대한 제한은 자, 합리적인 공익, 자, 비례의 원칙 그래도 준수해야 된다. 자, 표현 내용과 표현 방법에 대한 제한의 차이죠. 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심사 규정. 자, 엄격하죠. 정치적 표현, 정치적 시민적 표현, 아까 상업 광고보다는 훨씬 더 이제 엄격한 제한을 해야 된다. 자,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부득이하게 선거 국면에서 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자,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자, 정치적 표현 자유고 되게 중요하죠. 우리 현대 민주사회에서 이런 거 표현 자유롭게 못하면은 뭐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표현의 자유 규제하는 입법 시 자, 개념 명확 요구된다. 자, 명확성 원칙. 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자, 규제로 인해 보호되는 다른 표현에 대한 이중 효과가 미치지 않도록 자,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기까지 헌법적으로 요구된다. 자, 이런 명확성 원칙과 관련된다. 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이 명확하지 않으면 표현할 때 이제 머뭇거리게 돼요. 이런 표현 잘못했다가 내가 처벌받는 거 아니야? 자, 그렇게 위축돼요. 표현이 위축되니까 되도록이면 명확하고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하라. 자, 이거는 이제 명확성 원칙과 관련되겠죠. 자, 다음. 자, 인터넷 게시판 운영자에 대한 본인 확인 조치 의무 부과한 것이 언론의 자유 침해인지 침해한다고 했죠. 자, 인터넷 게시판 설치 운영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 본인 확인 조치 의무 부과하는 거. 자,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 이용자로 하는 본인 확인제를 규정한 이 법률 조항은 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네. 바뀐 판례니까 결론 잘 받으세요. 침해한다고 봤죠. 자, 탈법 방법에 의한 광고 배부 금지가 선거운동의 자유, 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광고는 자, 문서나 인쇄문서 다른 방식에 비해서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더 크다고 봤어요. 자, 그래서 탈법 방법에 의한 광고의 배부를 금지한 자, 이런 선거법 조항은 선거운동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어요. 자, 광고, 대중매체를 통해서 광고하면은 뭐 손쓸 때도 없이 이게 쫙 퍼져나가죠. 잘못된 정보도 쭉 퍼져나가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돌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리 막자, 못하게 하자, 금지시켜버렸죠. 자, 그래서 이 금지한 것도 이제 표현의 자유 침해 아니다고 봤어요. 자, 다음. 자, 지방의회 의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인지. 자,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운동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그 의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 하는 건 금지돼요. 네, 지방의 의원에게도 선거의 공정성을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 자, 그래서 지방의 의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자, 이걸 형사처벌하는 거, 현재 침해하지 않는다. 자, 지위를 이용한 거, 지방의 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되는 거예요. 자, 지방 주민들의 그 의사와는 다르게 그걸 이용해서 본인의 정당이나 이런 걸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지위를 이용한 건 안 된다. 원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지방의 의원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 의원은 할 수 있는데 지위를 이용한 게 안 된다. 자, 비의료인의 자, 의료광고 금지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냐. 자, 비의료인의 의료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거. 자, 국민 생명권, 건강권 보호하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이 국가의 보험을 이행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제한이다. 자,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네, 비의료인. 자, 비의료인이 뭐 하려고 하면 다 막죠. 이거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에 관련된 거라 비의료인이 뭐 하려고 하는데요. 의료광고 금지조항 침해하지 않는다. 자, 위험의 명백성만을 기준으로 이적 행위로 처벌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 침해인지 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반국가주체에 대한 동조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자, 양심에 따른 행동자 자유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자, 이런 행동이 표현 행위를 통해 이루어진 이상 자, 직접적으로 제한되는 기본권은 표현의 자유라고 할 것이다. 자, 양심의 자유라기보다는 이제 보다 직접적으로 제한되는 기본권은 표현의 자유라고 봤어요. 네, 선전, 선동 뭐 이런 거죠. 방권단체에 대한. 자, 구체적 위험이 현존하지는 않더라도 자, 그 위험성이 명백한 단계에서 이적 행위를 규정하는 거 자, 표현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는데 자, 우리나라가 처한 특수한 안보 현실 자, 비추어볼 때 아주 우리 또 남북한 또 대립관계 약도 있잖아요. 자, 그런 현실을 비추어 볼 때 구체적 위험이 현존하지 않더라도 자, 그 위험성이 명백한 단계에서도 자, 이적 행위를 규제해야 된다. 네, 그걸 이제 정당하게 봤죠. 그래서 표현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자,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공무원은 자,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회의 일을 행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 자, 그 밖에 공무회의를 일을 위한 집단행위 부분은 마치 이거 명확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자,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 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자, 한정을 해석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그리고 공무원의 집단행위는 자,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공무의 공정성과 자,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정치적 표현행위를 포함하여 공무원의 모든 집단행위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수 없다고 이제 판결을 내렸죠. 자, 공무원의 자, 정치적 중립성, 공무의 공정성, 객관성에 대한 신뢰 저하, 자, 이렇게 이유를 들어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수 없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공무원의 정치적 주장을 표시 상징하는 복장 착용 금지가 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죠. 자,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 수행 중, 자, 직무 수행 중이에요. 직무 수행 중 정치적 주장을 표시 상징하는 복장 등 착용 행위를 금지하는 것, 자, 해당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자, 직무 수행 중이니까 그렇죠. 직무 수행 중에 이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으니까 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 그건 이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군무원. 자, 군무원이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 금지 규정이 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군무원이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것, 금지하는 것. 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자, 군무원은 공무원이기도 하고 이제 군인이기도 하니까 특수성이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 함부로 하지 마라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표현의 자유 침해하지 아니한다. 자, 공무원의 국가 정책에 대한 집단적 반대행위 금지가 자,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지 자, 공무원에 대해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의 정책에 대한 집단적인 반대 방해행위 금지하는 거. 자, 해당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 침해하지 아니한다. 자, 공무원들 자, 이런 거 하면은 네, 안 되겠죠. 네, 집단적인 반대 방해행위. 네,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자, 앞에서 봤듯이 자, 공무원은 네, 정치적 중립성, 네, 공공성 이런 게 있으니까 자, 이런 거 하지 말라. 자, 그래서 침해하지 않는다. 자, 국가 모독죄. 자, 국가 모독죄 규정에 대한 수단의 적합성 인정되는지, 네,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자, 국가 모독죄가 뭔지 모르겠죠. 이게 88년도에 사라진 법이라, 예, 네, 75년도에 만들어져서, 자, 유신 헌법 때, 그때, 유신 때, 예, 그때 규정된, 예, 조항이었어요. 자, 대한민국의 안전 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자, 해야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행위를 처벌해요. 아, 대단하죠? 자, 대한민국의 안전 이익, 위신을 해하거나, 해야 우려가 있는 표현. 예, 이 뭘까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냥 가다. 처벌할 수 있는 거죠. 자, 국가보조제 부정,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자, 국가의 안전과 이익, 위신 보전을 위한 그 입법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자, 일률적인 행사 처벌 등에 그 입법부터 달성할 수 있다고 볼수 없다. 자, 너무 광범하미하죠. 입법 목적이. 자, 그래서 수단의 적합성 인정할 수 없다. 자, 국기보독죄. 자, 국가가 아니라 국기예요. 잘 보세요. 하나 차이인데 많이 다르죠. 자, 국기보독죄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자, 이건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자, 국기를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를 처벌하는 것. 자, 일정한 표현 방법을 규정하는 거다. 네, 표현 내용이 아니라 표현 방법을 규정하는 것 불과해서 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수 없다고 봤어요. 자, 선거 일전 90일간 자, 후보자 명의 칼럼 보도 제한하는 거 적합한 수단이냐? 자,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긴 했죠. 자, 선거 일전 90일 후보자 칼럼 명의 서술 보도 제한하는 거 자, 선거의 공정성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적합한 수단이 된다. 자, 선거 일전 90일간 자, 후보자 명의 칼럼 보도 제한하는 거 자, 표현의 자유는 근데 침해한다고 봤어요. 적합한 수단이긴 한데 자, 선거 일전 90일 전 후보자 칼럼이나 서술 보도 제한하는 거 자, 표현의 자유 침해한다. 자, 90일간, 자, 인터넷, 언론, 요새 엄청 많죠? 퍼져 있는데, 90일 동안, 언론 보도 제한한 건데, 엄청 제한이 될수 있어요. 후보자한테. 그러니까, 이게 명의 칼럼 제한하는 거, 90일간 제한하는 거 너무 길다. 네, 표현 자유 침해한다고 봤어요. 자, 차별적 언사, 혐오적 표현 못하도록 한 학생 인권 조례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네, 학교 구성원 하여금, 자, 성별 등의 사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자,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이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한 학생 인권 조례 규정, 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수 없다. 자, 이런 차별적 언사, 네, 혐오적 표현, 네, 위험하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이거 좀 잘못된 길로 들었을 수 있게 만든 거니까 이런 거 못하도록 하는 거. 자, 피곤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이 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자 공연이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사처벌. 자, 자 이런 경우 우리 되게 명예훼손 되게 많죠 우리나라. 네, 뭐 헛소문도 많이 퍼뜨리고 그 사람도 신용도 훼손하고 막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자 이런 거 뭐 이혼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우리나라 같은 현실에서. 자 공익성 이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 단순히 타인의 명예가 허명임을 드러내기에 가인의 약점 허물을 공연히 적시하는 것. 자 자유로운 논쟁과 의견의 경험을 통해 자 민주적 의사 형성에 기여한다면 표현의 자유 목적에 부합하지 않느냐고 그러면 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자 이번에 허위 사실 적시예요.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조항. 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냐? 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공연히 허위 사실 적시. 자 앞에 거는 이제 그냥 사실 적시였고요. 허위 사실인데 사실 적시도 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는데 뭐 허위 사실 적시도 당연히 이제 침해 안 된다고 보겠죠. 그럼 허위 사실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훼손한 자, 자 형사처벌한 거, 그렇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자 비방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처벌하는 거, 이것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자 정보통신망 더 위험하죠. 그냥 네. 사람 말로 하는 것보다 이게 정보통신망 통하면 이제 엄청나게 퍼지잖아요. 막을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이걸 규제해야 된다. 처벌해야 된다. 네, 게다가 이제 비방 목적이라는 거. 네. 비방 목적을 또 한정해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좀 덜 제한하려고 했어요. 자, 비방할 목적. 또 정보통신망 통해 거짓 사실. 자, 명예훼손한 자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자, 이 처벌하는 거. 형사 처벌하는 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자, 방송 편성의 간섭을 금지하는 조항. 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자, 방송사 외부에 있는 자가 자, 방송 편성에 관한 자유롭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 자, 방송에 개입하여 부당하게 영향을 행사하는 간섭에 이르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처벌할 뿐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이 시청자들이 이제 의견을 막 내잖아요, 방송국에. 이제 그런 거 이제 못하게 하는 게 아니냐, 이 간섭 금지하는 게. 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방송에 개입하여 부당하게 영향을 행사하는 그런 간섭에 이르는 행위만 금지한다고 봐서, 네, 그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냐 한다고 봤어요. 자, 정부 비판,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행위. 자, 목적의 정당성, 네, 인정 안 된다고 봤죠. 이게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이었죠. 자, 정부에 대한 반대견해, 비판에 대하여, 네, 합리적인 홍보, 설득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자, 비판적 견해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자, 국가 지원에서 일방적으로 배제, 뭔가 좀 쪼잔해 보이죠? 네, 반대 견해가 됐다고, 네, 지원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어요. 자, 제재하면서, 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재하는, 자, 공권력 행사는, 자, 헌법의 근본인, 자, 국민 유권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에서 말하는 것을, 자, 그 목적의 정당성 인정할 수 없다. 예, 아예 그냥 목적의 정당성 인정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이거 목적의 정당성 없겠죠? 이게 무슨 목적이야? 비판적 견해가 갔던 이유로, 예, 지원에서 배제한 거. 자, 목적의 정당성 인정되지 않는 게 몇 개 안 되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자, 선거일전 180일간, 자, 광고물 설치 금지, 표현의 자유 침해인지, 자, 침해한다고 봤죠? 180일간, 짧은 게 아니고 엄청 길어요. 선거가 계속 돌아가면서 있잖아요? 지방선거도 있고, 대통령 선거도 있고,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자, 그런데, 자, 보세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순차적으로 계속 맞물려 돌아가는데, 선거일전 180일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제, 광고 설치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돼요. 장기간 광고 설치 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거, 자,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 자, 대가 지급 변호사 광고 금지하는 거. 자,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지. 자, 침해한다고 봤죠? 자,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자, 변호사 광고, 네, 홍보 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자,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자, 규정. 가행지원 지급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지급의 자유를 침해한다. 네, 변호사를 하고 이제 광고를 하게 하는데, 타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광고를 못하게 한 거예요. 네, 뭐, 본인이 돈 내고 자기가 만든 거랑, 뭐, 타인에 지급해서 해달라고 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이거 왜 금지하냐 해가지고, 이제,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 침해한다 봤죠. 자, 사회복무위원이, 자,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 금지가 표현의 자유 침해인지 침해한다 봤는데요. 자, 사회복무위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는, 자, 병역법 조항 중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 자,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가 뭐냐. 자, 특정 정당 정치를 지지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 낙선하게 하는 등 그 정파성, 당파성에 비추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행위는 물론이고 자 그와 크게 관련이 없는 행위까지도 다 포함된다.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 너무 광범위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확성 원칙은 위반돼요. 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